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어 강사 조수진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 18분이에요. 밤 2시 18분. 제가 하루를 좀 보내고 너무 피곤해서 뚝 떨어져서 잠깐 자고요. 제가 지금 뭐 귀가한 건 아니고, 집안일도 챙기느라 일어났다가, 그 잠깐 잠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가요. 화장을 치우기 전에 네. 이거를 좀 녹화를 하고 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제가 오늘 해드릴 내용은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생소한 미국 문화 내용에서 아시다시피 뭐 토익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듣기 평가에 있어서 약간 그들의 이제 미국 분들이 주로 시험을 출제하는 위원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활 어떤 백그라운드 이러한 생소한 문화들이 좀 바탕이 돼서 그거를 우리가 겪으면 이해가 참잘 되는데 그거를 겪지 못한 만학생들은 그 나라에 직접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상상으로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책을 낼 때도 좀 살짝 이 내용을 좀 넣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토익 공부하시면서 많이 힘드시고 그럴 텐데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약간 쉬어가시고 나중에 분명히 이럴 때가 올 거예요. 아,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게 바로 이거구나 라는 그런 내용이 독해나 아니면 듣기 내용에서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시험이죠. 그렇죠? 오늘이 28일이니까 금요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토요일 29일 30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아, 저는 이번 시험은 좀 신청을 했다 취소를 했는데 제가 출장이 좀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은 일들이 좀 겹쳐 있다 보니까 시험을 좀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제가 일요일 날 시험을 제 신분증을 놓고 간 이래로 이런 일정 때문에 시험을 못본 일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 후기를 많이 좀 시청해 주시는데 제가 이번 시험에는 좀 후기를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대비 특강에 문제풀이는 올려드리니까 제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올려놓고 갈 겁니다. 내일 오늘 제가 녹화를 하고 가기 때문에요. 조금 자고 다시 이제 일어나서 자료 만들고 다시 동영상 찍고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좀 많이 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화면을 좀 바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책 냈을 때 썼던 내용들인데요. 자, 보시면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금전 문화가 좀 생소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돈 관련된 그런 내용에 있어서 지급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책이 우리가 사용을 안 해요. 책. personal check. 그러면 이제 개인 수표라는 단어로서 앞에 형용사를 좀더 쓰는 표현도 있는데 이 책이 현금 수표인데 우리들은 수표 있죠. 자기 앞 수표라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찍어주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미국의 수표는. 자, 이름이 제 이름이 이제 제 계좌에서 만든 그런 책이라면 제 이름이 들어가고요. 제가 거주한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이 책북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두께가 있는 사이즈는 지폐 사이즈니까 지갑에 좀 들어가거든요. 이게 번호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몇 번의 책을 어디다 썼는지를 또볼수 있게끔 여기 책 넘버가 있고요. 이 밑에 있는 번호는 아마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홉 자리 정도의 그 9라고 이제 9 디지트 라우팅 넘버가 있는데 이게 은행 고유 번호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이 번호가 여러분들이 만든 계좌 번호가 됩니다.
그다음 여기 조금 사진을 좀 키우면 이런 샘플 같은 거는 뭐 구글에서 책 샘플 이렇게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P2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지 내가 만약 친구한테 돈을 껐는데 현금이 없어요. 이거는 갖고 있고 이거를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스펠링 하나라도 미스가 나면 절대로 돈이 입금이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틴 뭐, 김, 그러면 크리스틴 김 정확하게 쓰고요. 풀네임으로. 자, 이 부분은 금액을 쓰는 부분이에요. 여기 박스 처리된 부분 있죠. 숫자로. 그래서 100달러, 뭐, 정확하게 110불을 빌렸다. 그럼 이렇게 쓰고, 여기 밑에다가는 100라고 써야 됩니다. 100. 그 다음, 이제, 센트를 쓰게 될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마트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솔직히. 왜냐면 마트는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걸 막 적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크레딧카드나 데비카드, 우리가 직불카드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쓰는 경우는 아파트 관리비 낼 때, 아파트 렌트비 낼 때나 이거를 굳이 받는 데가 있어요. 현금은 취급 안 하고, 크레딧카드도 안 받고, 이것만 받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제가 아파트 렌트했을 때, 이거를 통해서 내는 거는, 계좌를 만들자마자 몇 장을 주거든요.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아직 찍히기 전이어서.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기다리면은 이게 찍혀서 와요. 그러기 전에는, 아파트 렌트비를 꼭, 뭐, 우편송환금이라고 해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밑에 바로 있는데, 머니오르도 있는데, 요거를 반드시 받는 곳도 좀 여러 곳 있어요. 그래서, 센트까지 써야 될 때는 만약에 150불, 50센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글씨가 좀 커지는데, 여기 옆에다 작은 글씨를 쓰고요. 여기다 and 50센트라고 써야 돼요. 그 다음 밑에 이제 메모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이 볼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뭐 refund 환불이다, 뭐 reimbursement 환급이다, 회사 측에서 여행 자금에 대해서 쓴 돈을 환급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요. 받는 직원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를 은행에 갖고 가서 디파짓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은행 창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ATM이라는 그 오르메리 텔러 머신 네 이거를 넣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넣어서 좀 며칠 더 기다려야 돼요. 바로 이제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고집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분들은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쓰는 게 아마도 있어도 많이 안쓸것 같다라는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또는 이거에 대한 사고도 좀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차를 샀는데 이따가 또 얘기할 거예요. 차를 샀는데 이걸로 거래를 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거의 이렇게 거래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제 계좌에 없어요. 영원히. 그리고 이걸 쓰고 차를 넘겼다. 그러고 나면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좀 불편한 게 어느 정도 디파짓을 항상 해놔야 됩니다. 예치금을. 돈이 없는데 이걸 썼어요. 그러면 은행 측에서 벌금을 물어요. 돈이 없는데 썼으니까 이제 사고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벌금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를 쓰시려면 돈을 항상 계좌에다 킵해놔야 된다는 걸좀 명심하시고요. 자, 여기다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보이시죠? 제가 말하는 동안에 이 설명을 좀 읽으셔도 됩니다. 자, routing number, account number. 이거는 또 전화상으로 보험 가입할 때 있어요. 전화 영어가 엄청 또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쵸?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표정과, 어떤 뭐 눈치껏도 영어를 할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전화 영어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인슈런스를 가입할 때 이거를 불러둬야 됩니다. 책을 딱 꺼내놓고 What's your routing number? What's your account number? 이렇게 해서 제가 불러주고 이제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예, 기이코라는 보험회사였는데. 그래서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미국 생활이 많이 힘든데요. 그쵸? 예, 그거는 뭐,
살아보신 분들은 다 뻐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되게 영어를 못했던 시절이 있어서 지금도 뭐막 그렇게 뭐 잘한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데, 저도 많이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겪은 과정이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식당 가면 그러잖아요. 우리 음식 시키는 게 항상 긴장이 되는데, 사이드시 나오는데 웨이터가 물어보잖아요. Do you want a potato, potato or a fried rice?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thank you 이랬었어요. 네, 뭐 주는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선택 의무 올라왔다 내려가는 거. 긴장이 되니까 뭐다안 들리죠. 그때 야, 너 선택하라고 자꾸.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자, 하여튼 두 번째 내용을 좀 볼까요? 우편 송환금 money order. 자, 요거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주면 거기서 끊어줍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거주지가 이제 없는 경우, 즉 아파트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편함으로 이제 우편 송환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현금을 안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서 현금을 그쪽에 주고 그냥 수표를 끊어서 아파트 렌트비를 첫 달치를 이제 미리 내던가 아니면 디파짓에 그 다운 페이먼트라고 있어요. 이치금. 그런 것들을 낼때 우편 송환금을 썼던 기억이 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캐셔스 체크. 자, 토익 시험에서는 현금 수표 너무나 많이 언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환불 수표를 이슈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슈 A refund check.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그래서 we will 아니면 the accounting payable department 회계 경리부가 자, 이렇게 will 하게 될 것입니다. 해줄 겁니다. 아니면 들었어요. instructed. 지시를 받았어요. 뭐 하도록 to issue 발행하도록 뭐를 a refund check. 자, 환불 수표예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로 나왔던 85의 문장이고요. 대화 내용이나 뭐 도쿄에서 너무나 많이 언급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환불을 받을 때는 계좌 이체를 많이 받거든요. 그쵸? 근데 미국에서는 절대 계좌 이체로 돈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뭐 착오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저한테 다시 돈을 돌려줄 때, 업체 이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받는 금액, 이래서 이게 이제 우편으로 와요. 몇 불이 환불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게 refund, check이라고 하는 이슈 발행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편 송환금도 지불 방법의 하나의 종류로 언급이 자주 돼요. 듣기하고 듣기에서 cashier check 이거 정리하다가 이제 참고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까지는 시험에 노출된 바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Cashier check. 조금 확대해 볼까요? 제 얼굴을 좀 줄이죠. 네. 자, 이 Cashier check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 손으로 이렇게 핸드라이팅을 한게 아니고 은행에서 찍어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차 사는 거 얘기 드렸죠. 그죠? 책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 Cashier check. 이걸로 차를 거래하는 건 안전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은행 가가지고 이거를 끊고 주면은 그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돈은 갖고 있습니다라고 증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핸드라이팅에 쓰는 그거는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면, 받으면 안 돼요. 현금을 받던가, 그 사람이 통장에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입금이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넣으면 바로 제 계좌로 입금이 되는 그런 책을 캐셔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pending이라는 단어는 토익 시험에서 미해결의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어휘 문제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돈 관련될 때는요. 미국은 이제 통장이라는 걸 쓰진 않아요. 거래 내역을 항상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굉장히 세상이 편해졌죠, 그렇죠? 이제 데빗 카드라는 게 이제 직불 카드고 이제 펜딩이 뜨는 경우는 뭐냐면 아직 처리가 안 됐다라는 게 떠요. 예. 그래서 한 며칠 정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케이크를 샀어요. 케이크를 샀는데
현금을 줬어요. 현금을 줬는데 제가 현금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이 현금 다시 받고 제가 데비카드 쓸게요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은 현금을 저한테 주고 데비카드를 끊어야 되는데 아니다 반대네요. 네, 제가 데비카드를 썼어요. 네, 데비카드를 써서 뭐 30불 정도의 케이크를 샀어요. 근데 다시 제가 데비카드 취소하고 현금을 줬어요. 그게 이제 케이크를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긁고 막 이러는 게 아마 그랬었나 하여튼 제 기억으로 조금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 데비카드를 취소를 했는데 취소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금을 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취소가 안 되고 펜딩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다시 갔어요. 왜 이거 미결제냐? 환불을 이거 다시 취소하고 돈을 내가 현금을 줬지 않느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펜딩을 뜰 경우에는 한 이틀 정도 있으면 이게 처리가 아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죠. 뭐 이틀을 기다렸는데 이제 취소 처리가 되고 해결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펜딩이라는 미결제라는 단어가 지불 수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때 이런 단어를 보는데 토익시험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이슈 같은 거를 이제 붙이면서 8-5에 많이 등장을 하는 단어긴 합니다. 자, 모리르 책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책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연관성 있는 단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보이드라는 단어를 혹시 아세요? 이 보이드가 뭐 공허한 이런 뜻도 있지만 무효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효의, 보통 null and void라고 해서 이 단어 같이 많이 쓰는데요. 무효라는 뜻이에요. 이게 토익시험에서 나왔었어요. 자, null and void 같이 보기 헷갈리면 얘는 동반 탈락이에요. 같이 뜻이 되기 때문에 이 void가 이제 did가 붙었잖아요. ed가 그죠? 예, 효력이 없는 이라는 뜻. 자, void가 역시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무효의 이런 뜻인데 이게 무효화된 책이라는 거는 이런 건 어떨 때 쓰냐면은 보통 이제 마트에 멤버십 카드를 신청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계좌를 갖고 있고 또 거주지가 있는지 확인은 이게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 되겠죠. 여기 이름이 있으니까 내 이름과 주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서 애플리케이션 폼을 적으면서 책을 하나 뜯어요. 그리고 void라고 이렇게 써서 같이 제출을 해요. 그럼 이 void는 아무도 제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 안 쓰고 이걸 내가 분실했으면 다른 사람이 이걸 자기 책처럼 써서 왔다 갔다 썼으면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한국에 안 들어오는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 그래서 void라는 말을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멤버십 카드 신청할 때 제가 여기 거주지하고 제 이름으로 만든 계좌가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해 볼때 사용하는 게 보이드 책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독해에서 라이브러리 멤버십 카드 같은 거 신청할 때 아니면 뭐또 많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뭐 그런 게 아직도 안 나왔다면 그래서 제 거주지와 또 아파트 리징 컨트랙을 또 갖고라 그래요. 아파트 계약서. 그래서 그 도서관에 멤버십 카드 만들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파트 계약서와 뭐책 보이리를도 이것도 원하는 데도 있고, 소셜 시크릿 넘버 이런 것도 원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어떤 다큐멘테이션의 한 가지로 언급이 된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독해에서 보이리 책과 동시에 뭐 아파트 리징 컨트랙을 동봉해 주신다면 뭐 멤버십 카드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게 이제 모리를 책이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캐시백.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라 하는 건데 현금을 돌려준다. 그래서 돈이 막 다시 돌려주니까 막 좋은 단어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가 처음에가 1900 제가 몇 학년 때다 이러면 또 나이가 바로 나오니까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급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개만 얘기하면 괜찮네, 그렇죠? 네, IMF 때 미국에서 1달러 8봉을 했을 때 되게 싸게 공부를 했네요. 네, 그때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제가 다닐 때가 2003년, 4년. 그때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2012년, 2013년,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전국을 휘둘렀을 때, 제가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CNN을 보면서, 와, 싸이가 하루에 한세 번이 나오는데, 진짜, 와,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한국 문화의 태권도 다음으로 문화를 알렸다라고 평가를 받는 강남스타일. 뭐, 아이들이 거의 말춤을 추면서 그 인도를 막 다니고 학교 운동장에 강남스타일의 음악이 들리면서 미국 아이들 전 인종과 관련없이 아이들이 다 말춤을 추는 그런 퍼포먼스가 되게 쉽게 보였던 그때였었어요. 2012년, 2013년. 그때 제가 가서, 와, 이게 뭐지? 그랬었어요. 제가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캐셔가 그러더라고요. Do you want cash back? 그래요. 근데 이제 듣기에는 현금 돌려줄까? 그러는데 일단은 뭐가 좀 이렇게 약간 템팅하다 그러면은 일단 저는 모르면 이제 no 그래요. 알면은 뭐 판단을 하지만 일단 모르는 걸 no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기 많이 당하시는 분들 이런 거막 좋아라 그러는데 나중에 다 공짜가 없어요. 그죠? 예, 뭐 샘플 드리는데 무료로 드립니다. 그럼 뭐 나중에 물건 날라오고 막 계산하고 막 이러는 일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캐시백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요. 우리들 현금을 찾으려면 은행에 가서 현금 인출기를 사용하잖아요. ATM 기를.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마트랑 이게 제휴가 돼가지고요. 계산을 할 때, 내가 grocery store 가서 계산했는데 110불이 나왔어요. 근데 돈을 좀 찾아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50불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나 캐시백 원한다. 그러면 그 캐시어가 110불 더하기 50불을 끊고 저한테 50불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게 캐시백이 제가 갖는 거지만 그쪽에서 제 돈을 인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수수료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 마트 쪽에. 그래서 Do you want cash back? 그러면 버튼을 누르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10, 20, 뭐 30, 40, 50, 100 아니면 직접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이제 10단위로 가니까 50불 원하는 딱 클릭하고 그걸 사인하면은 나중에 제계좌에서 50불 빠지겠죠. 그렇죠? 제 물건값하고 같이 해서. 자, 그래서 요거를 캐시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여기다 다 썼어요. 쇼핑할 경우 점원이 캐시백을 원하냐고 묻는다. 현금이 필요할 경우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불편함을 표하기 위해서 마트에서 계산시 캐시백 버튼을 누르면 10불, 20불, 30불 단위로 현금을 찾아 쓸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메이저 크레딧 카드. 자, 시험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죠. 듣기, 읽기 뭐다 나오죠. 자, 이 메이저리 뭐냐, 마이너도 있느냐, 뭐 이랬는데, 메이저 크레딧 카드라는 거는 주요 사용되는 신용카드입니다. 마스터 비자,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뭘 결제할 때는 이 메이저 카드만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게 돼 있어요. 뭐 작은 회사에 그런 카드는 사고가 있다 보니까 메이저 크레딧 카드만 됩니다라는 게 독해나 듣기에서 좀 들리게 돼 있고 읽히고. 자, 근데 뱅크 스테이먼트가 은행 거래 내역서예요. 제가 신용카드를 갖고 있으면 그 신용카드랑 은행하고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보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은행 거래 내역서를 또 제출하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뭐 라이브러리 뭐그 멤버십 카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라이센스 딸 때, 그럴 때도 이런 걸 갖고 가서 내가 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역시 내 거주지만 내가 통장에 계좌가 돈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명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이런 것들은 요즘에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뭐 당좌 예금 계좌다, 예금 계좌다 이런 거 있긴 한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어카운트가 토익시험의 계좌, 가장 출제빈도 높고, 또 계정도 있어요. 나의 계정이, 뭐, 업데이트 됐다, 이런 거, 새롭게 바뀌었다, 뭐, 아니면 여러분의 어카운트를 온라인상에서 다시, 고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대화 내용에서 언급이 되고요. 어카운트는 또, 생각, 고려, 뭐 이런 명사도 있고, 생각하다, 고려하다, 그런 동사도 있습니다. 근데 동사로 쓰일 때는 능동으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be account이라는 수동태만 사용하는 점들. 자, 이런 용례 같은 것들은 어때요? 또 예문을 좀 많이 보면서 암기를 하던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관련된 표현들 그냥 쭉쭉 보세요. I like to cash this check please. 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 책을 캐시하고 싶다라고 하면 책을 주고 현금화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I want to deposit this check. 이 수표를 입금하고자 한다. 내 계좌로. 자, you can pay by credit card, cash or check. credit card, cash, 현금, 책으로 지불할 수 있다. I like to open a bank account. 자, 저는 계좌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Do you want cashback? 아까 얘기했던 캐시백을 원하세요?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체 해석으로 해야 되겠죠. 외래어처럼. Your payment is suspending. 귀할 지불 상태가 미체결 상태입니다. 아까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pending이라는 단어가 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We accept.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지불수단으로 받는 거는 cash, major credit card, debit card, and check을 받는다라는 major credit card가 아까 얘기했던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정도까지. I like to transfer money from my checking account to my savings account. 자, S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Part 5에서 복합 명사 문제로 saving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차이점. 넣고 빼고가 자유롭다. 자, 이거는 진짜 병아리 눈곱만큼이라 그래요. 이자가 거의 안 붙어요. 일본은 제 들은 바로 모르겠어도 일본 사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자가 없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이렇게 잘안 놓는다고 좀 들었는데 자 이거는 정말 요따만큼 이자가 좀 붙는 그런 저축 계좌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Please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and send us back with a voided check. 자, 이 신청서와 우리한테 함께 보내주셔야 될거 avoided check입니다. 자, 이런 대화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어들을 알으셔야지만 이해가 되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문화로 좀 갈게요. 자, 의식주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자, 집 주거 문화입니다. 자, 일단은 큰 차이점. 우리는 전세가 있죠. 뭐 반월세까지 있는데 미국은 전세가 아예 없어요. 다 월세입니다. 그래서 렌트를 매달 매달 내야 되고 그 렌트를 내는 방법이 사이트에서 크레딧 카드를 하나 신청해 놓고 버튼만 클릭하던가 아니면 책을 써서 갖다 내던가 머니 오더를 끊어 내든가 그러지 절대로 현금을 받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임대료의 다운 페이먼트 이거를 주는데 보통 한 달치나 두 달치를 예치금으로 깔아놔요. 그리고 집을 뺄때확 이사를 갈수 있잖아요. 그죠? 마무리 안 하고 그러면은 뭐가 좀 미흡하다. 쓰레기를 덜 버리고 가서 우리가 용역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그 금액을 이제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올 때그 전날까지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밤새 시간을 보내느라 짐을 다못 쌌어요. 네. 그러니까 짐을 쌌는데 쓰레기 버리고 막 이런 거를 처리를 못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뭐 소파 있었고 또 책장을 다 처리를 못 해. 그래서 그걸 그냥 놓고 갔더니 그거를 버리는 돈을 썼다 그러면서 한 100불 정도? 그 정도를 빼고 좀 돌려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1번을 보시면 furnished라는 단어. 이런 furniture 아시죠? furniture, 가구. 예, furnished가 가구가 갖춰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피스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뭐 침대, 냉장고, 책상, 소파도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갖춘 아파트를 furnished apart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척기, 세탁기를 우리 들고 이사를 다니는데요. 하우스 같은, 저택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여러 대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를 갈 때는 세탁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게다 있어요. 그래서 각각 아파트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런드리매트라고 해서 기숙사 같은 경우는 그 세탁실이 따로 있어요. 우리 개념으로 빨래방? 그런 게 갖춰져 있어요. 건물 내에. 그 동전을 갖고 가서, 빨래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죠, 역시. 내 세탁기가 아닌 공용 세탁기이기 때문에 내려가서 갖고 오는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a half bathroom. 반짜리 욕실이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할 텐데요. I'm looking for an apartment with one and a half bathroom. 그러면 하나의 bathroom이, one bathroom이 욕조가 다 있는 거를 one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half bathroom은 욕조가 없는 bathroom, 반짜리 욕실. 샤워기가 걸려 있고요. 싱크, 그다음에 토일렛 정도. 이게 이제 반짜리 욕실이에요. 그래서 one bathroom에
하나의 two bedroom, 그러니까 두 개의 bedroom에 one and a half bedroom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one bedroom에 half bedroom 있는 경우도 있겠죠. 방 하나에 욕조가 없는 그냥 반짜리 욕실. 그럼 굉장히 좀 아파트가 좀 평수가 작겠죠, 그렇죠? 자, sublet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많이 모르는 단어인데요. 자, 이것까지는 토익시험에서 그다지 되진 않습니다. 자, 이거는 렌트비를 방학 때도 내야 되죠. 당연히. 집을 빼지 않고서는 그 집이 내 거주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방학이 길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같은 경우가 좀 길거든요. 그러면 자기 집으로 간다고요. 보통 이제, 내가 메릴랜드에서 공부하는데 내 집은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에 가서 지내겠죠. 그죠? 근데 한두 달을 비워놓는데 이두 달이 렌트비가 나가게 되니까 아깝다고요. 그래서 서블렛 광고를 방학 되기 전에 좀 해놓습니다. 뭐 화장실이나 뭐, 보드 같은 데 붙여놓으면은 유학생들이 또 잠깐 쓸 수도 있고, 집을 아직 못 구한 사람들. 그래서 서블렛 광고를 내면 만약에 내가 뭐 800불을 내요. 한 달에 800불 다안 받겠죠. 한 600불이나 500불 정도 좀 깎아줘서 서블렛을 다시 내는 거예요. 서브가 밑에고 레트가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임대를 다시 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sublet my apartment 뭐 금액을 내면 그 금액에 내가 내 아파트를 다시 임대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rash pickup service라고 해서 쓰레기 수거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타운하우스에 저희는 있었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옆에다 놓으면은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요. 근데 음식 쓰레기는 그 싱크에 그라인더가 있어서 다 갈아서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좋아서 제가 그 그라인더를 하나 사왔어요. 근데 설치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음식 쓰레기 따로 버리고 또어그 분리수거 좀 있는데 미국도 분리수거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두 개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나 뭐 플라스틱을 이렇게 주면 픽업을 해가요. 트럭이 이렇게 와서 다 픽업을 해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어떤 아파트는 이거에 대해서 좀 돈을 따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거에 대한 서비스에 다 따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아파트 렌트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윗이라는 단어. 여러분, 뭐, 스윗룸이라고 해서 호텔의 스윗룸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주소를 쓸때 이걸 많이 자주 보시게 됩니다. 또, 토익에서도 많이 언급이 돼요. 사무실 주소 쓸때 스윗 넘버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스윗룸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을 스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에 이렇게 있으면 스윗, 뭐, 2A,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호텔 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무실에 주소를 나타낼 때 끝에 이제 들어가는 요 단어들을 여러분 생소하시는데 요거 좀 알아놓으시면 그때 이제 제 생각도 나실 겁니다. 자, grace period라고 유예 기간이 있는데요. 퇴거 통보를 대략 두 달에서 세달 전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가니까 너희들 사람 구해서 렌트비 받아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 기한이 지났는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달 렌트비를 내야 돼요. 심지어는 6개월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철저하게 좀 지키셔야 되는데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1월 15일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그 마감이 이제 데드라인 15일인데 제가 한 이틀이 지났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우리가 연장을 할지, 한국으로 돌아갈지, 이거에 대한 여부였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사무실에서 너희들 지났어. 날짜 지났으니까 요달치는 돈을 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살았던 데가 한 달에 2200불을 냈었거든요. 230만 원 정도 되네요. 집도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래서, 큰일 났다, 막 그랬던 거예요. 한국 가기로는 했는데, 왜냐하면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걸 1년을 연장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냥 들어가야 될지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름이 엔젤라였어요. 엔젤라. 엔젤라라는 여자애가 저한테 너 유익기한 있는 거 합격했어? 너 유익기한 있잖아. 일주일 있어. 그래서 너희들 한 달치 안 내도 돼. 이거 알려주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전 여자한테 막 따졌죠. 너왜 우리한테 내라고 그랬냐고. 왜냐하면 그전 여자가 매니저였고 이 엔젤라가 그 밑에 그냥 일반 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막좀어 조금 약간 따지고요. 그냥 글로 썼어요. 글로. 글로는 따지는 게 아니라 엔젤라를 칭찬을
recommendation letter를 이쪽에다 보내고 제가 한국을 떴어요. 얘가 너무나 고마웠다. 친절했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grace period라는 거를 알려줘서 2200불을 세이브할 수 있었다. 만약에 몰랐다면, 첫 번째 상담했던 여자한테, 우리가 뭐, 당한 거였잖아요. 그쵸? 그렇게까지는 표현 안 했지만, 그래서 이름이 Angela, she's like an angel이었다. 이렇게 제가 막 표현을 하고, 이거를 읽은 이 Angela가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호감에서 진짜 10년 사귄 친구처럼, 마지막 날에 딱한번 보면서 이제 도와준 거를 막 10년 사귄 친구처럼 막너잘 지내라 이러면서 이제 빠이빠이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자꾸 옛날 거주했던 그런 기억들이 자꾸 새록새록 나서 말이 길어지는데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7번, 런드리맷. 자, 이게 세탁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빨래방 같은 개념인데, 코로라고 해서 25센트. 좀 커요. 500원짜리 정도 되는데요. 한 6개 썼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워싱머신하고 또 드라이어 해서 이두 개를 이렇게 쓰는 게 런드리매트의 그 세탁실의 빨래방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기숙사 살았을 때 썼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자, 그 다음에 유틸리티스. 자, 임대료에 유틸리티스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죠. 보통 어떤 마인드는 네가 쓴건 네가 내 이런 주의가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 또 난방비, 가스. 우리는 한국 전력공사 공사죠. 예. 지금 통신사는 민영화됐지만 아직까지 국영화 돼서 민영화가 안 되고 있는 게 한국 담배인상공사 또 전력공사 그죠? 자, 근데 미국은 다 민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야 우리 전기회사 바꾸자라는 그런 대화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또그 전기료를 매기는 비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우리는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서 전기료가 얼마나 책정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진 않는데 걔네들 대화 내용 중에 야 우리 전기회사에 전화하자. 좀 올랐나 봐. 이번 달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러면서 야, 우리 바꿔보는 게 어떨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어때요? 우리 한국전력공사 좀딴 데로 바꿔봐? 그럼 이제 이민을 가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 관련된 표현 하실 분 보죠. I'm looking for a fully furnished apartment. 다 갖춰진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고요. My friend and I saw the ad. Advertisement의 약자입니다. For an apartment with a one and a half bathroom. 자, 이게 욕조 하나 다 갖춰진 거하고 반짜리 있는 거를 찾습니다. 자, I'm looking for a person who wants to sublet my apartment for 2 months. 두 달간을 제가 렌트하고 있는 아파트를 다시 sublet 할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We provide trash pickup service every Friday. 매 금요일마다 쓰레기 분리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뜻이고요. Leasing office, 임대를 관리하는 사무실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이제 2년 계약이잖아요, 전세가. 미국은 이제 그런 게 없다고 했고, 1년마다 이제 리뉴얼 하냐 마냐에 그 여부를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에 가서 이거를 복비를 주면서 리뉴얼 하면서 이제 양쪽 다 돈을 쓰는데,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임대 준 사람과 임차인과 임대인이. 근데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편리해요. 임대 사무실 가서 나 연장하니까 계속 여기서 살게요라고 그냥 사인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자, 그레스피를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그라인더. 자, 제가 살짝 얘기했던 거 싱크대 음식물 분쇄기. 자, 너무나 좋아요. 막다 싹싹 내려와요. 진짜 다 갈려가지고. 그래서 포크 같은 거 잘못 넣으면 막 포크 막 휘어져요. 네. 근데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와이트닝 그 트레이, 티트 트레이를 짰는데. 제 룸메이트의 남자친구가 유펜에 치대를 다녔었어요. 되게 얼굴이 잘생겼고, 홍콩이었는데, 굉장히 한국 애처럼 생겼었어요. 근데 걔가 거의 머리가 천재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걔가 이제 치대를 다녀가지고 제 룸메이트 남자친구니까, 그 치대를 놀러 갔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를 하나 그냥 공짜로 짜줬는데, 그거를 제가 하나를 이렇게 하다가 아마 이제 떨어뜨렸나 설거지할 때 그래서 아마 그게 갈려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게 위에 트레이가 갈려 들어갔고 밑에 트레이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에 걸 다시 만든 그런 경험이 또 기억이 나네요.
또 가슴 아픈 경험들. 자, washing machine 이런 건다 아시고, dryer 건조기. 보통 이제 하나가 두 개를 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전력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조까지 싹 해서 말려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래 넣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데, 또 아주 그냥 쨍쨍한 햇빛에 또 빨래 넣으시는 분들도 많죠. 중국분, 한국분, 일본분들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살면서 빨래를 넣는 게또 금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들, 유틸리티 인클루드가 돼 있다, 안돼 있다, 이런 것들. 네, 쇼핑 문화에서 좀 언급을 할게몇개좀 있는데요. 자, 이거 좀몇 개만 보고 가죠. 리베이트, 돈을 돌려주는 건데, 이거는 어떠한 크레딧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토어 어떤 체결하는 거를 좀 다시 줘서 카드로 좀 다시 끊어줄 수도 있어요. 바이오 워런티, 이게 또 어렵죠. 우리는 보증을 살 수는 없는데, 이 보증 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비싼 값진 그런 전자제품은 보통 1년이나 2년으로 이제 베이직으로 끼어오는데요. 더 고치는 돈이 더 들기 때문에, 미국은 인건비가 더 비싸니까, 워런티를 제가 살게요. 그럼 1년짜리를 2년으로 늘리면서 그걸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대화 내용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윈도우 쇼핑. 자, 우리가 코골리시로 하는 그 아이쇼핑이 윈도우 쇼핑이에요. 윈도우는 대공황 때 있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라 전 세계가 다 폐허가 됐을 때 돈이 안 돌아가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쇼핑하고 싶은데 가서 돈이 없는데 그냥 쇼 윈도우만 본다. 그래서 거기서 유리가 되는 게 윈도우 쇼핑입니다. 우리는 이제 눈만 본다 해서 아이쇼핑인데, 이런 말은 미국에서 안 통해요. 예. 자, customer, 손님, patron, 이것도 이제 고객이고요. alter, fix, tailor, 재단사, bargain, 특가 상품. 자, 이것도, that's a bargain, 그러면 그게 특가 상품이에요. 이제 bargain sale이라는 단어까지 붙이는데 그런 말잘안 씁니다. That's a bargain. 그럼 그 상품이 특가 상품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겠고요. It's on sale. 이 할인 중이라는 뜻으로 that is a discounted가 돼요. That's for sale. 그러면 물건이 판매 중인 거예요. For sale, on sale 달라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표현인데, on sale 할인 중인, for sale 내놓은, 판매되도록 내놓은, 집을 for sale 그러면 푯말이 앞에 이제 맞아 있고요. 그다음에 in sale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in the sales. 이거는 영업부 에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S를 붙이는 건 영업부라는 뜻이 되니까 이거 좀 참고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counter, 계산대, cashier, checkout counter, checkout the cashier, cash register, 금전 등록기, cashier. 우리가 cashier, cashier 그랬는데, cashier, 액센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cashier.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cashier. 한번 더, cashier. 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cashier 어디 있어요? 이러지 말고. 캐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모른 척하고 갈 거예요. 자, free of charge 무료, refund 환불, unexchangeable. 자, 이건 교환 불가능, unrefundable 환불 불가능. 보통 아울렛 같은 데서 판매하는 게 굉장히 세일이 많다면 영수증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is item is unexchangeable and unrefundable. 모르고 또 2~3시간 운전해서 가서 환불해 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울렛은 보통 2~3시간 운전해서 멀리 이제 위치해 있으니까. Warranty, written warranty, 품질 보증서, written guarantee, checkout 계산하다. Give through window, drive through, drive through window라는 게이 through가 발음하는 대로 이렇게 스펠링이 될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집. 근데 이제 발음이 좋아야지 내가 원하는 걸잘 먹죠. 또 발음이 나쁘면 내가 시켜놓고 받을 때는 이걸 시켰나? 이럴 정도로 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우리 말이면 좀 잘못 나왔네요. 이렇게 따지는데 제가 여기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마시죠. 예. 오늘은 뭐 한번 새로운 거 먹어봐. 이러고 이제 그냥 가죠. 자, gift, receive이라는 게 선물용 영수증을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가격이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샀는데 이 사람이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gift receipt을 같이 주세요. 그래요. 그럼 그걸 주면 이제 내가
환불도 할수 있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그때 가서 이제 가격을 알게 되겠지만 거기 가격을 이렇게 줘서 선물 주는 경우는 굉장히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매너죠. On a first come and first serve basis. 자, 이게 come이 좀 못하네요. 자, 이거 선착순이에요. 먼저 온 사람대로 준다. 그냥 뭐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useful expression. Buy one, get one free. 이게 one plus one이고요. Can I get a refund on this? 자, 환불 좀 해주시겠습니까? Now, can I give a 30% discount? I can give a 30% discount. 어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자꾸 빼시는데, 디스카운트는 가산 명사입니다. This product is on sale. 이거는 세일 상품입니다. This TV is a bargain at this price. 이 TV는 이 가격 특가품입니다. It's under warranty for 1 year. 자, 이게 보증기가 1년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행사 같은 거 보시면은, 미국은 또 파티 문화죠. 자, 이게 행사의 어떤 규모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Meeting, workshop, seminar, conference. 좀 전문적이고 장기간 해야죠. Convention, 집회. 우리 컨벤션 센터 있듯이. 근데 conference room 그렇게 해서 좀 약간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conference room은 회의실을 또 conference ro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eeting이 이제 가장 소규모, conference가 규모가 크죠. 며칠 정도 갔다가 오나 막 이러잖아요. 교수님들. Reception. 환영회, banquet, 연회, farewell party, 송별회. 아까 얘기했던 meeting room과 conference room이 회의실에 해당이 되겠고요. 등록하다. 자, goodie bag. 자, 이런 것들은 특숍에 안 나오지만 감사함을 전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했는데 파티를 막 했어요. 보통 이제 아이들 생일 파티에 생파 이거 많이 쓰는데 goodie bag이라고 해서 뭐 사탕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넣어서 goodie bag 가져가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이비 샤워, 아기 태어날 때 축하해주는 파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독특한 게 자기가 필요한 걸 이제 이렇게 알려줘요. 리스트가 있어서 이제 겹치면 안 되니까 리지스터 체크리스트가 선물을 좋아하는 행사의 선물 리스트를 등록해 놓는다라는 건데 그 이제 리지스터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이거를 파는 그런 그 업체에서 갖고 있거든요. 누구의 레지스터 리스트가 있나 한번 보고 그 사람이 이걸 사갔으면 그걸 사가면 안 되겠죠. 그냥 하우스워밍 파티 집들이 드레스 코드는 복장 코드입니다. 뭐 포멀이냐 인포멀이냐 캐주얼 해도 되느냐 프라이빗 펑션 개인 행사 커플 펑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닝이라는 단어가 행사라는 뜻도 있어요. 키러럴 자 이게 요즘에 케이터링 서비스가 많이 있죠. 우리도 파티 문화가 많이 활성화돼서 음식 조달 업체 그러면 약간 전문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케이터링, 케이터링 서비스, refreshment 다과라는 뜻으로서 S를 붙이고 다닙니다. 자, useful expressions 볼까요? We haven't secured a banquet room. 자, 여기서 secure이 보통 이제 secure contract 그러면은 어떤 계약을 체결하던데 공간을 확보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Do you want to make a registry checklist? 선물 리스트 만들어 드릴까요? 이런 거. 이게 이제 선물을 사가는 사람한테 registry checklist를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좀 오래돼서. 자, question and answer period is followed by the speech. 자, Q&A는 연설의 다음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A is followed by B. 그럼 이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고, 이거를 만약에 좀 표현이 너무 지겹다 그러면은 바꾸세요. The speech is preceded by the Q&A.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거꾸로예요. 아, 거꾸로가 아니라 이거랑 똑같은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스피치가 먼저가 아니라 얘는 Q&A가 먼저 있고, the speech가 나중에 있어요. 어때요? 뭐가 편해? 이게 편해져요. 들리는 대로. The Q&A session is followed by the speech. 이거 있고, 그 다음에 행사가 이게 있다. 자, the speech, 오케이. 바로 써놨네요. 제가 밑에. 아, 쟤. 바보, 바보. 예. 자, 그 다음에. You can make a reservation for private and corporation function. corporate functions. 자, 해석 다 되시죠? 밑에 되니까. 여기까지네요. 자, 기타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 교통, 차량 관련된 거. 우리는 그냥 뭐다 아시니까, 카카 무슨, 이런 거 쓰잖아요. 택시, 카카오 택시 많이 쓰는데요. 이게 제가 2014년에 오고 나서 생긴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우리는 차 빌려 타는 거뭐 있지 않나요? 예. 집컬이라는 그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 있는데 차를 안 사고 차를
소카, 우리나라 회사 소카 있듯이, 예, 미국에서는 집콜이라고 해서 차를 이제 타고 갖다 놓고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근데 리프트 스펠링 이렇게 돼요. 이거 있고 우버라는 앱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런 시스템인데 이거는 개인이 해도 돼요. 카카오 택시는 택시만 하면 되는데 이 리프트라는 앱에 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근처에 있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 그러면 그 앱을 사용해서 나좀 리프트를 해야 되는데 라이드를 줄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무료로 태워주지 않겠죠. 진짜 돈을 받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등록할 때는 크레딧 카드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도착지를 찍으면은 그 도착지까지 내가 출발지까지 해서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경로를 다 보여줍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리면 그냥 바이바이 하고 내려도 돼요. 왜냐하면 그 크레딧 카드로 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편하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한테 이게 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람 이름이 이거 맞나요? 코난 오브라이언 스펠링이 이거 쓰는 것 같아요. 코난 오브라이언 턱쇼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리프트를 체험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코난 브라이언 리프트 이렇게 쳐셔도 아마 나올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 저는 봤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이 리프트라는 거를 제가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차를 내리면 팁을 이제 주냐 마냐가 있어요. 만약 불친절했다 그럼 노 팁. 근데 친절했다 그럼 팁을 얼마 이렇게 딱딱 눌러서 내리고 나서 팁까지 해서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예. 자, 아주 날로날로 뭐, 그 스마트폰 때문에 시스템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생활하기에 많이 좋아지는 편리한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토익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소한 문화들 많이 도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나 글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글과 말에 대한 내용에서 어떤 그런 내용인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제가 강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이 7월 28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방학 시험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출장 겸해서 돌아오는 게 8월 9일날 이제 입국을 해요. 많이 좀 장기간. 중간에 7월 4일날 한번 왔다가 다시 나가서 이제 9일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개강을 이렇게 잡을게요. 8월 4일로 좀 개강을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8월 달에 대한 강의에 설명을 좀못 올려드린 이유가 다른 기타 학원보다 이제 개강이 조금 늦어진다라는 점좀 양해 바라겠고요. S 교재라고 해서 AC 총 10세트, 자, 또 문법 강의, 홀수달 들으신 분들은 짝수달 11강부터 20강까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짝수년도 고난이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시겠지만, 그쵸, 연도수를 여러분들이 또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저작권법 뭐 이런 것들, 기타 감시자들이 또볼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2교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받았던 제2교재 같고, 뒷부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교재, 제2교재 다 똑같으니까, 제2교재는 똑같고, S교재는 매달 달라지는 교재죠. 자, 그 다음에 단어장. 자, 여러분들, 3개월 들으신 분도 있고, 제 기억으로는 지금 4달째 들으신 분도 있어요. 4, 5, 6, 7. 예, 네, 그쵸. 4달째 지금 풀로 다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오답 노트 매번 바꿔드립니다. 오답 노트. 그래서 우리 한 바퀴 돌으신 분들, 김지인 학생하고 정성혁, 이사님, 네. 아마 제가 오답 노트를 다시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사이트 가입했던 그 이메일 주소로 갈 거고요. 단어장은 이제 짝수년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단어장이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구하고자 하는 세트 문제. 자, 이것 역시 이번 달에 제가 보내드리고요. 모의고사도 보내드리고요.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들어가셔서 팝업창의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원격 강의라고 해서, 여러분 학원에 오시기 힘드신 분들, 제가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려드리면 동영상으로 휴대폰으로 볼수 있게끔 해드리니까요. 저 원격 강의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 학원 강의만큼이나 아주 좋은 내용과 좋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 지방에 사신 분들, 제가 이렇게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정말 이제 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3시 13분이네요. 자, good night. See you later. Bye bye.